네,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? 네, 부산에 있는 청취자입니다. 네, 의견 주세요. 예, 사실 뭐 김대중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어떤 뭐 우리 정부도 보다 북한 정부를 더 좋아하는 정부는 없었던 것은 네. 확실한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게 방법의 차이였겠죠. 저는 사실 뭐좀 너무 과격한 표현입니다만은 북한 사회를 좀 노숙인에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. 뭐예요? 이제 어떤 노숙인이요. 네. 이제 쉽게 말해서 술 끊고 담배 끊으면 보금자리 주고 잠재워주겠다고 한 논리나 네. 일단 그렇게 해서 그 노숙인을 뭐그 자활의 기회를 뭐 아예 없애는 거겠죠. 네. 노숙인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어제까지 술을 뭐 10잔 먹었으면 오늘은 좀한잔 줄이자 해서 서서히 달래야 되는 것처럼 북한 사회는 우리가 끌어안고 달래가면서 가야 될 사회인 것이지 네. 아마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 중에도 북한 사회가 옳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리고 좀 전에 그뭐 북한 정부에 너무 많이 퍼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네. 하시는데 사실은 뭐 햇볕 정책을 펴면서 몇천억 갖다 준 것이 사실은 북한 사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남북 관계를 넘어서는 국제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네.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남북 관계에서 안정이라든지 전제적인 걸 본다면 그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